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만 명 아래로 줄어들었던 확진자 수가 다시금 올라선 상황인데요.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을 공식화하고 다음 달 하루 최고 20만 명에서 3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각별한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하겠습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